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날로그인데요. 디지털을 만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앞에 그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001749. 그새 4초가 지나갔네요. 저는 말을 좀 덜 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모니터에는 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지의 발전 방향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창에 붙어 있는 한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바로 제 앞전에 소개를 해주셔서 그 막 명화가 막 이상하게 바뀌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한지의 과학이 접목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종이 한 장을 벽에다 붙이시면 이렇게 그거를 볼 수 있는 과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노기술이라는 거하고 첨단 테크놀로지하고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먼저 가신 강사님 보고 좀 조금 이따 가라고, 내 얘기 좀 듣고 가라고 그랬는데 바쁘다고 가셨어요. 아, 이제 한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한 브랜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브랜드는 뭐냐면 6H라고 해서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 중요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지, 한글, 한옥, 한복, 한식, 원래는 이게 한국학이었어요. 근데 김명곤 장관이 오시면서 한국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를 6H라고 했는데 이 앞전에 또 강사님 중에 한방을 하시는 선생님 계셨잖아요. 이거 플러스 1이 한방이고 플러스 하나가 한국공예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시작하는 우리의 여덟 가지 생활문화를 첨단 산업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역시 제가 아날로그인데 얘가 안 넘어가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요런 거는 이제 2005년도에 한 브랜드 지원 전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2011년도에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8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앙 뭐 복합중심도시 한옥마을 조성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브랜드였다가 한 스타일로 바뀌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인데 장관이 바뀌니까 한 브랜드가 한 스타일로 바뀝니다. 이때가 그 김명곤 장관이 오셔서 한 스타일로 그 정책을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 박람회를 2006년도에 일산의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도에 코엑스에서도 개최를 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묻는 내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국지적으로 정책 위주로 가는 것들이다 보니까 못 보신 거거든요. 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브랜드에서 한 스타일에서 그 다음에 또 한국 스타일로 또 바뀌죠. 여기에 장관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우리의 유명한 유인천 장관이 오셔서 한국 스타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는 김명곤 장관이나 유인천 장관이 뵈기 싫어요. 왜냐하면 한 브랜드가 맞거든요. 우리 국가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로 이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의식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문화에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전통 브랜드 혹시 전통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장래가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전통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먼저 번에 뭐 옹고지신이 전통이다, 벚꽃창신이 전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물론 맞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복궁을 세우시는 뭐 신흥수 대목장이나 프랑스 파리 포르테 가시는 한복의 이영희 선생님이나 딱 대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전통문화의 대가신데 어느 시대의 전통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해서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고려시대 전통이십니까? 조선시대 전통이십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했어요. 난 그냥 전통의 대가야.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 전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서글퍼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에 후손들이 2011년도에 은덕문화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살았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했을 때, 난 한옥에서 살았다고 하면 아파트에 사는 게 한옥일까요? 빌라에 사는 게 한옥일까요?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를 지금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 문화가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 문화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얘가 완전히 나를 무시했는데요. 야! 아, 한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5대 기간 산업의 평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5대 기간 산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업을 이끌어온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저 5대 기간 산업은 대량 산업화 시대를 가져오면서 지구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환경오염을 남겨놓고 대량 생산을 따라오는 병폐를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인간 서로의 상호의 신뢰관계를 의문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이 5대 기간 산업이 뭐냐면 조선산업, 배 만드는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막 모바일로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또 뭐죠? 트위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전기전자 산업이거든요. 이런 반도체 컴퓨터 산업들이 5대 기간 산업인데 이런 5대 기간 산업은 1세대가 유럽과 미국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2세대가 일본으로 보고 있고요. 3세대가 우리나라였고 4세대가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기간 산업을 발전시킨 하이테크놀로지 국가들은 다 잘 살아요. 막 연간 성장률이 10%, 2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풍요로운 것을 줬지만 버려놓은 것은 환경 파괴를 버려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5대 기간 산업의 평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중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벤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전에는 독일의 자동차의 대명사가 벤츠였지만 최첨단의 고급 기술이 모두 장착된 자동차 산업인데 이 벤츠 자동차를 중국에서 가져오면 1억이고 유럽에서 가져오면 1억 5천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면 3천만 원이면 얼마짜리 사시겠어요? 당연히 3천만 원짜리를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가 1억 5천짜리 살까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기술은 평준화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인건비 싼 곳, 값싼 곳으로 이전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후된 지역이 점점 오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런 5대 기간 산업의 평준화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로 바뀌었지만 말 타고 자동차 타는 속도로 바뀌는 시대가 지금은 광통신 시대로 막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런 중요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전통 의식주 문화를 차세대 성장 동력 문화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재 산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애프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니다. 아, 얘가 굉장히 나를 얼굴 빨갛게 만들어요. 바이오스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를 찾느라고 또 3분을 소비했는데요. 바이오스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바이오플라스틱은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앞에 바이오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지만 바이오만 딱 띄면은 다 눈에 익는 말들일 거예요. 앞으로 바이오스틸의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나노 분체를 해서 이것을 2차 가공을 하게 되면 철강보다 강한
이런 물질로 바뀝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여러분들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신용카드가 용도 폐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폐기 처분하고 나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바이오플라스틱 속에 한지 카드가 개발됐다라고 2년 전에 TV 광고에서 보신 적이 계실 거예요. 한지 카드는 쓰고 나서 버리면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자연순환형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에너지. 지금 일본의 원전이 문제가 되고 기름값이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런 것들을 나노 펠렛을 만들어서 펠렛 보일러에 떼고 펠렛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반도체도 한지에서 반도체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조만간에 한지에서 반도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고급 기술들이 이런 부분까지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화학이나 철강 이런 산업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왔지만 앞으로는 자연에서 그런 기술을 가져올 시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지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포스코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포스코보다도 훨씬 더 큰 산업군이 이 한지 산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먼저 포스코라는 기업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저는 좀 달리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포스코의 포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하는 곳입니다. 1년에 4조 원 이상씩 호주에다 돈을 선금을 주고 기다렸다가 철광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소비로 단일 기업은 최고의 기업일 겁니다. 다 석유를 갖다가 용광로를 떼갖고 쓰는 기업이고 세 번째 코를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게 뭐냐면 로얄티, 지금도 주고 있는 로얄티예요. 자 그러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인구가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재 외국에 돈을 그만큼 다 퍼주고 남은 찌꺼기가 저 정도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 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각을 우리 자연과 우리 문화로 돌리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전통 한지 산업이 첨단 바이오 플라스틱의 소재로 가고 첨단 바이오 스틸의 소재로 갔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 것에서 모든 걸 다 갖다 쓰셨거든요. 예전 자연에서 이것이 산업사회의 이유로 환경오염되는 것을 갖다 쓰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도래가 되고 인간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봉착이 되게 된 한계점에 오게 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한방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한방이 이렇게 데리게 되면은 좋은 물질을 더 많이 추출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나노분체가 되고 이것이 효모가 과학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물질 하나에서 가장 좋은 신약의 물질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현재 지금 개발이 상당히 높이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은 아모레 화장품에서 충청북도 MOU를 체결을 했는데 뭘 체결을 했느냐 하면은 당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라고 체결을 했어요. 당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드봉이나 샤넬이나 뭐 시세이도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미백원료 있지 않습니까? 미백원료에 30배 이상의 효능이 있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아모레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지산업으로 우리 육성시킬 수 있게끔 널리 알리자 했더니 아직은 우리가 더 자리 다 잡고 제대로 갔을 때 알립시다. 이렇게 보완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육성으로도 들리지만 스피커를 통해서도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되시지만은 모든 포털에 한지 스피카를 쳐보세요. 어떤 일이 되느냐면 한지 스피카 현대자동차에서 2011년도 그랜저에 장착돼서 나온다. 유럽에 있는 자동차에 장착돼서 나간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현대자동차에서 선전을 했어요. 우리 회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현대자동차에 장착된 한지 스피커가 도용을 한 거예요. 열심히 개발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기득권을 다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현대자동차가 한지 스피커를 장착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전통 문화인 한지를 소재로 한 것들이 첨단 소리를 내는 것들로 바뀌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JBL이라든지 아니면 뭐 T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피커에 미국의 유명한 스피커 3대 회사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8조 달러 시장이 있답니다. 스피커 시장이. 이 8조 달러 시장에서 가져온 스피커를 현대자동차에서 다 갖다가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한지 스피커를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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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한지 스피커가 오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음질과 음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숨기고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면 우리 전통 산업이 첨단 산업하고 접목이 되는 순간 나타나는 영향의 실질적인 모습이고요. 앞으로 미래로 갈 때는 뭐냐면 저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한지 산업이 발전이 되게 되면 농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지폐가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지폐. 우리 조선시대는 저폐라고 해서 종이돈을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 쓰는 돈은 면화라고 해서 지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이나 이런 데서 내절도 실험을 할 때 일반 용지보다 일반 종이돈보다 한지가 3배에서 5배가 더 강도가 높게 나갔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우리 IT 기술의 강국이거든요. 이 IT를 한지 지폐를 접목을 해서 위조 방지용 유가증권 용지를 만들어서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나 중국의 원화를 공급해주는 지폐용지로만 생산을 해서 이게 현실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나라의 지자체 자립도가 가장 낮은 한 개 도 정도는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소재 산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이 6개로 바뀌었거든요. 저보고 그만하라고 디지털이 알려주네요. 그럼 저 그만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